서훈 전 안보실장의 검찰 수사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일반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댄 사례입니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모든 통치 행위 또 정책적 판단은 직권남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계속 수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논리대로라면 집안 관리부터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는 김태효. 여러분, 2011년 남북 간 베이징 비밀 접촉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요. 당시에 중국에서 남북은 비밀 접촉이 있었고, 당시에 북측의 주장입니다. 당시 이제 남측에서 김태효 등이 재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자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효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하려면 무엇이 진실인지, 혹시 김태효 차장이 허위 주장을 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은 당시 비밀회동에서 직권남용 등의 위법적 요소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김어준, 김종대 등을 가짜뉴스 등의 이유로 고발하겠다라고 또 겁박하고 나섰는데요. 그 논리대로 하면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이재명 부대변인 역시 고발해야죠. 기억하시겠지만 나토 순방 당시에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일반인으로서 수행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부대변인은 행사 기획을 담당했다고 말했지만, 그 공식 자료를 저희가 획득해서 검토해 본 결과, 행사 기획을 하는 의전 소속이 아닌, 대통령과 영부인을 수행하는 부속실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이재명 부대변인은 허위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했던 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고발하셔야죠.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게 RSF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내보낸 입장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얼굴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언론인에 대한 괴롭힘을 조장한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11월 23일에도 한번 내보낸 바가 있지만 12월 5일에 재차 언론 탄압에 대한 우려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 성명을 보면 대통령 전용기 탑승 금지, 또 대통령실에 가림막 설치, 도어 스태핑 중단, 이런 것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공익을 위해 곤란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비난해선 안 된다라고 성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 행위와 정책 결정은 모두 다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하고 또 기자들의 의혹 제기는 모두 다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법치를 하면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남욱의 적은 남욱입니다. 일방적 진술을 앞세운 검찰 주장의 모순이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차별 피의 사실 공표로 국민의 시야를 가리던 검찰의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본격화되자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일과 5일 공판에서 김만배 변호인의 남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천대유 일당과 재판에서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서로에게 공방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측 변호인 남욱의 전문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집중 공세합니다. 남욱은 그렇게 들었다. 추측이다.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남욱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과거 남욱은 유동규가 제 입장을 반영해서 환지와 수용, 혼용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이 재선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이 재선되면 자기가 공사 사장으로 온다는 말을 했었다. 그래서 혼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희가 선거운동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만배 변호인은 2.1 공판에서 이 진술을 되짚으며 남욱에게 14년 7월 17일 유동규가 공사에 복귀했지만 사장이 못됐다. 대장동 주민들 간의 협상단 운영, 혼용방식 추진 등 유동규가 약속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지적했고 남욱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혼용방식 변경, 차기 사장 선임, 구역지역 변경, 유동규의 약속이 전형적인 허풍이었음이 드러났고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남욱의 주장을 남욱의 증언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정말 대장동 사업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공모자인 유동규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남욱이 인정한 대로 유동규의 허풍 섞인 약속도 지켜진 것이 없었습니다. 김만배 변호인은 같은 날 공판에서 유동규가 이재명을 컨트롤했다면 혼용 방식이 추진되었을 텐데 약속이 지켜진 것 없죠? 블록별 용도 변경 등의 권한이 없죠? 증인은 유동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한 바 없죠? 등의 질문을 이어갔고 남욱은 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주장의 모순을 의식한 것인지 남욱은 5.1 공판에서는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씨알도 안 먹힌다며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추측이니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남욱이 하는 말의 근거라고는 유동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전언과 자신의 추측뿐입니다. 그마저도 김만배 측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추측과 전언만 있고 한쪽에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하여 수익을 착복할 목적이었다면 왜 힘들게 민간 100% 개발을 막았을까요? 왜 공모자인 유동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왜 이재명 대표가 화천대유 일당에게 추가적으로 이익을 부담하도록 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민간 사업자들에게 터널 배수지 등 대장동 인근 배후시설 920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용 200억 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같은 XX라는 말까지 들었던 것 아닙니까? 남욱과 유동규를 앞세운 검찰은 이런 질문에 전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신빙성 없는 진술이 잇따라 탄핵당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 진술을 근거로 한 짜맞추기 수사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표적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했던 검찰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곽상대 최고위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그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R이 이게 뭔 뜻인가 봤더니 그 약간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더군요. 이 함석권 선생 호가 CR 아닌가요? 예, 그거는 이제 씨앗 이런 뜻이고 CR도 안 먹힌다. 이 CR의 C는 그 CR이 아니고 배 짜는데 C줄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예, C줄이 안 먹힌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 배가 안 짜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지금 전에 제가 검찰이 참 창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박찬대 최고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진실을 찾아서 사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 또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